첫 번째 맛을 찾아온 곳은 경기도 양주시. 비 오는 날씨에도 손님들 꽉 찬 이곳. 카메라가 있건 말건 아이고 먹기 바쁘다. 감탄사 유발 보글보글 끓고 있는 이 메뉴는 막아살이 매운 닭. 여름철 고양시 고수들만 찾는다는 민물 매운 닭. 그중에서도 진한 국물이 일품이라는 동작에 일명 빠가사리 매운탕 되겠습니다. 아유 저렇게 맛있을까. 여기서 매운탕만 먹으면 그게 최고의 보양식입니다. 연하고 아주 맛있어서 그게 술술 넘어갑니다. 한번 먹으면 계속 먹고 싶은 그런 마음이에요. 한 번만 먹은 사람은 없다는 빠가사리 매운탕. 잡내 없는 민물고기 빠가사리의 비결. 전라남도 해남에서 잡히는 놈들로 매일매일 들어온다고. 빠가사리는 동작의 강원도 방언으로 실제로 가슴 지느러미를 이용해 빠가라는 소리를 내 붙여진 별칭이랍니다. 동작의 상태를 살피고 물 온도를 체크하시는 사장님. 아니 그 아래 뭐 숨겨놓은 보물이라도 있는 거예요? 뭐 하시는 거예요? 물고기는 온도 1도가 체감온도 5도를 느낀다고 그래요. 수송하는 차의 물하고 온도 차이가 많아요. 그 온도를 낮춰줘야 다시 살아나고 그러는 거예요. 고기 왜 이렇게 잘하세요? 고기 장사 오래 하면 다 알겠더래요. 얼마나 하세요? 우리 뭐 20한 5-6년 넘었잖아요. 20년 넘게 횟집을 운영하셨다는 사장님. 매운탕 육수부터 차원이 다르다. 각종 채소와 북어대가리, 다시마 넣고 기본 육수 만들어준 뒤 된장, 고추장, 불어 매운탕 육수 완성시키고 여기에 강에서 만나는 민물새우와 참게 넣고 빠가사리, 미나리, 버섯 올려주면 시원한 국물 맛으로 손님들 입맛 사로잡는다는 빠가사리 매운탕 납시오! 자, 끓이면 끓일수록 빠가사리의 맛이 우러나와 국물 맛은 일품이요. 야들야들한 빠가사리 살은 아우 녹는다 녹아. 국물 맛에 한 번, 고기 맛에 또 한 번, 두 번 바란대요. 매운탕은 민물은 약간 냄새가 좀 나고 막 그래서 별로 안 좋아하는데 비린내 하나도 없고 맛도 장난 아니고 참기가 있거든요. 참게, 새우 이런 것 때문에 감칠맛이 더 나는 거예요 이게. 매운탕 먹고 소면으로 마무리? 근데 마무리치고는 양이 너무 많다. 무슨 기신가 보네요. 당국수요. 뼈째 씹어 먹어야 하는 민물고기를 못 먹는 손님들을 배려해 만든다는 어탕국수. 빠가사리, 메기, 작은 민물고기 한 대 모았어. 잡내나지 않게 생강소주 넣어주고 살이 부서질 때까지 삶아준다고 하는데요. 2시간은 끓여야 돼요. 녹을 때까지 끓이는 거죠. 살이 으스러진 물고기들은 다시 체에 받쳐 물고기 살만 건져낸 다음 다시 믹서기에 넣고 갈아줍니다. 형태가 사라질 때까지 완전히 갈아준 뒤 기본 육수를 조금씩 부어가며 2차로 다시 체에 거르는 작업을 거친다고 합니다. 사장님의 정성으로 발라낸 잔가시들. 조금은 번거롭고 손이 많이 가는 작업이지만 더 많은 손님들이 민물고기의 맛을 느끼길 바라며 매일같이 어탕국수를 끓인다는 사장님. 기본 육수에 우거지와 잘 걸러낸 고깃살 넣고 다시 한번 푹 끓여주면 어탕 완성. 어우 맛있겠다. 각종 채소와 소면 넣어서 팔팔 끓여낸 어탕국수. 후루룩 한 젓가락 먹고 난 뒤 공깃밥 통째로 말아 중불에서 살짝 끓여주면 이것이 바로 어죽이요. 비린내 제로. 물고기의 살들과 국물의 감칠맛이 입안에서 어우 느껴져요. 진짜 맛있다. 밥을 넣어서 먹으면 훨씬 더 약간 좀 깊은 맛도 나고 어탕국수 한 그릇 딱 먹으면은 여름철 보양식으로 몸을 막 보호해주는 그런 기운이 확 느껴져요. 주어진 시간은 단 15초. 공식 홍보 찬스 고 찬스. 시작. 매운탕 맛있게 먹는 방법은 이 와사비에다가 간장을 넣고 이거 초간장이에요. 그거를 이렇게 해서. 네, 끝입니다. 15초 지났어요. 사장님, 이제 안 하셔도 돼요. 끝났어요.